요거는 이제 저희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네. 저희가 그때 다른 차량 때문에 댕기다가 기아의 K8이라는 차량을 우연찮게 봤어요. 바로 전주에 이거를 우리가 K8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 얘기가 있었지. 뭐 5000 스타트네, 뭐 K9 저격이네, J의 아슬란이네. 근데 저희가 일단 실차를 본 바로는 그냥 그랜저 경쟁차입니다. 네. K8이 제네시스급인가요? 그냥 그랜저 경쟁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K7이 사라지고 8이 되는 건가? 네. 그런 거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하부를 보면서 딱 느꼈던 게 우리 하차리 같은 경우도 K7을 탔었잖아요. 딱 보면서 오, K7하고 똑같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일단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고요. 의외였던 부분이 있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차가 낮아요. 생각보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누웠습니다. 차도 낮은데 기니까 이게 굉장히 누워 보이네요. 확실히 그냥 뒷모습만 봤을 땐 K5보다는 확실히 크고 K9보다는 뭔가 모자란 느낌인데요? 중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딱 실차를 본 느낌은 아 그냥 그랜저 경쟁차. 요게 굉장히 튀어나왔습니다. 저거.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네. 조명이 요렇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와야죠. BM처럼. 아, 이렇게 그 3시리즈 들어와야... 우리 봤던 것처럼. 엄청 이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확인한 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네, 스파이샷 딴 분 찍은 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옆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딱 K7. 오우, 야, 저기 무슨. 요게 시그니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요게. 전체적으로 차에 다 쓰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였더라고요. 마크. 네. 줄이. 오. 요게 생각보다 크고요. 괜찮네. 질감이 괜찮던데? 촌스럽지 않습니다, 요 질. 옛날 그. 키아 동그란 거 까만색 바탕. 아, 그거보다 훨씬 나. 그거보단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젊어 보이고. 여기도 이제 요 패턴이 쓰였고요. 저게 그 카니발도 좀 저렇지 않아요? 여기 오디오에 담겨 있어요. 이거 카니발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 그치? 근데 요 패턴은 조금 다릅니다. 얘는 실제로 울퉁불퉁해요. 카니발보다 조금 작은 패턴인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C필러 뒤쪽에 현행 K7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꺾였거든요. 김현상님께서 K7 풀체인지 내년 2월부터라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충 저도 그렇게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뭐 최종 점검 당금질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너무 출시일에 연연하지 말고 좀 최대한 당금질을 해서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뒷문도 조금 신기하게 생겼네요. 요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K5도 저랬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약간 저렇게 만들었었어. 어쨌든 제가 느끼는 전체적인 느낌은 K5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요게 다 그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릴이 요만하다는 얘기죠. 요만하게. 그렇죠. 범퍼 부분이 네. 보이다 보니까 저기는 그릴이 아니라 요거는 참 별거 아닌데 포인트를 잘 냈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봤을 때 요 그릴이 괜찮았거든요. 캘러웨이인데? 캘러웨이가 V, 뭐야? V 골프용품 브랜드. 중에 V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모습 가장 이제 그 미인상이라는 요 45도 모습인데 요게 참 느낌이 좋아. 난 저 라이트가 되게 이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든다. 이쁠 거는 같아. 그죠? 저는 약간 그 포드의 몬데오나 제규어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하고. 몬데오는 좀 그렇다. 야. 아니 그러니까 몬데오는 아반떼로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채팅창에 차를 가려요. 아 그러네. 아, 채팅창을 끄자 잠깐만. 앞모습 부분 보시면은 전 여기 딱 보는 순간 여기가 완전히 꺾어나갔고 K5는 여기서 이 범퍼가 프론트 립이 이만큼이 튀어나왔잖아요. 맞아요. 그거 빼고는 그래도 상당히 울룩불룩한 앞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때 K5도 택통이 구매해서 가져왔을 때 와 이쁘다 했던 부분이 방금 말한 그 부분이었잖아요. 우락부락한 거 카마로처럼. 여기가 하부인데 하나로 와서 나눠지긴 했지만 이렇게 돼 있고 방열판 양쪽에 다 있고 여기 히든 이렇게 수도꼭지. 좀 아쉽다. 근데 크더라고. 대구경이네 생각보다. 저것도 다 튜닝하면 가능해. 근데 튜닝 에서 뚫으면 범퍼 녹는 거 아니야? 범퍼가 아니라 요 TV 녹아. TV 녹아. 네, 여기 녹아버리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바꾸든지 그렇지. 벌리든지 여기 바깥까지 좀 많이 뽑든지. 그리고 지금 플러스 타입 도 플러스 타입은 아니고요. 장롱 문짝처럼 커요. 잡아보니까 굉장히 두툼하고. 이 차 말고 제네시스 전기차. 아 그거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포니 45부터 EGMP 쓰는 차량들은 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 이 차는 아니고. 얘는 굉장히 커서. 근데 저는 이 도어 그립이 큰 거를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손을 집어넣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들어가야지. 말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 차는 하차리가 제일 좋아하는 네. 문에 사이드미러가 달려있지. 아 여기 고급차의 상징이라는 플래그 타입.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거 같아요. 근데 저게 그게 중요한 거였니? 아 저게 은근히 시야도 좋고 시야는 좋아. 네, 그리고 또 딱 이렇게 뭔가 달린 느낌이야. 아 그래? 사이드가 이거 뭐 속된말로 간지가 나잖아요. 그래? 여기 달려있으면 귀 같아요 그냥. 특히나 이쪽 보시면 각이 딱
딱딱. 차체는 굉장히 유려하고 K5처럼 범퍼 같은 데는 날카로운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옛날 벤츠처럼 사각 미러처럼 이렇게 각을 쳤을까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쁘던데요? 아 HUD. HUD도 아, 상당히 크더라고요. 엄청 크네요 HUD가. 저 정도면 펠리시에이드급으로 모든 정보가 다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 M이라고 써 있잖아요. 메르디안 오디오가 아닐까.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수출형에는 메르디안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메르디안 오디오도 꽤 좋은 오디오 아닌가요? 꽤가 아니라 많이 좋을 걸걸? 저는 오디오는 잘 몰라서. 아 여기서 보시면은 네.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요 헤드라이트 라인 요 헤드라이트 라인인 것 같은데 K5처럼 상당히 눈이 움푹 들어간 모양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K5처럼 그릴까지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네. 상당히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죠. K5하고 다른 느낌은 요 프론트 립이 K5는 여기서 이렇게 아가미를 벌린 것처럼 했었는데 그거 빼고는 굉장히 좀 다부진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앞모습에서는. 좀 다부지고 중후한 느낌이 들어간 차 같다. 그리고 일단 길어. 깜빡이 부분. 그랜저랑 비슷하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저번 주에 봤었죠. 아까 그 사각형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많이 쓰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G를 보려 했더니 요거는 감췄더라고요. GL3라고 코드명 붙어 있죠. K7이 됐든 K8이 됐든 간에 어쨌든 K7의 후속작 풀체인지. 여기서 제가 서서 한번 키를 대보거든요. 제가 키가 큰 편은 아닌데 되게 상당히 낮아요 지금. 그리고 뒤로 가봤을 때 생각보다 여기까지가 끝이거든요. 차도 생각보다 길고 마세라티 같은 느낌 좀 난다. 엉덩이가 빵빵한 느낌 좀? 정면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역삼각형 느낌이 나요. 맞아요. 넙대대한 느낌. 저는 요거 잘 팔릴 것 같아요. 웅장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확실히. 그러니까 스포츠 쿠페에 가장 걸맞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실내도 저희가 한번 봤는데 저는 요거 E클래스 벤츠? 어 예, 맞아 E클래스 옛날 버전 비슷하네요. 그리고 퀼팅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 저 퀼팅이 뭐가 어떤 이유로 넣는 거예요 근데? 있어 보이는 거지 뭐. 정확히는 아, 이제 가죽 뜨지 말라는 건데 본드로만 붙이는 게 아니라 박음질 해갖고 아까 아, 울지 말라고? 실제로는 이제 밀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차라리 저 부분에 저 퀼팅보다 알칸타라 재질에 그걸 넣어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스포츠잖아. 이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 차를 사는데 알칸타라를 발라놨잖아? 클레임 들어가. 아 그런가? 먼지 너무 많이 붙는다고. 그리고 여기는 화면은 잘 안 나오는데 우드를 잔뜩 발라놨더라고요. 이쪽도 그러고. 리얼 우드겠지 이 정도면? 네. 스티커 아닐까요? 그리고 하차리가 마침 요 뒤 범퍼 라인으로 거의 끄트머리고 요거 휠 뒷바퀴는 약간 뒤로 와 있죠. 스타렉스에 비해서. 요거를 이제 또 찍어놨더라고요. 이렇게. 한 요 정도. 타렉스보다 50cm 6... 이러면 5m라고 봐야 되죠? 거의? 거의 5m 육박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부죠. 4륜이 좀 궁금했는데 현재 지금 봤을 때 4륜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부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머플러를 뭐 4륜 모델은 따로 옮기지 않는 이상은 4륜은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위로 박히지도 않았을 테고. 근데 저게 아예 그게 없네요. 뒤에 디퍼가. 그러니까 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디퍼가 아예 예. 지금 요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뭐 천상 요 머플러 라인이 완전히 변경이 돼야 되니까 4륜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K9보단 훨씬 확실히 밑에 급. 어차피 K9은 후륜이고 굳이 따지자면 아슬란 정도. 옛날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네. 오피러스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오피러스. 예. 아까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아슬란급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슬란은 그랜저가 있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이제 그랬었는데 이 차는 이제 K7이 K8로 가면서 나올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진 혹시 구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를 보시면요 하부 암이라든지 요 머플러 구조를 보면은 우리 하차리 말로는 기존 K7하고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얘 때는 리얼이었네 머플러가. 아, 자 어쨌든 저희가 뭐 오늘 준비한 거는 요 정도까지고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화면비를 좀 바꿨어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좌우가 잘리잖아요. 제가 화면비를 바꿔서 이게 핸드폰으로 좌우가 꽉 차게 화면비도 바꾸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시도도 해보고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아까 그 개인 화면 마음에 안 들어. 머리가 너무 커 보여. 그나마도 큰데.